네,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. 사실 이번 국정조사는 꼭 필요합니다. 그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, 행안위원회, 여러 위원회에서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해병대 사건은 대통령실의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퍼즐이 그렇게 해서 한 7, 80%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운영이나 국방위에서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한쪽만 왔기 때문이죠. 저희가 증인으로 국정감사 때도 채택 요구를 했던 해병대 전수사단장이라든가 해병대 광역수사대장 이런 분들은 참석을 못했고, 또 군 검찰 단장 이런 사람들도 요구했을 때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퍼즐이 한 7, 80%밖에 맞춰지지 않았습니다. 또한 지금 국민청원도 5만 명 청원이 있었는데 국방위 청원소위를 열었습니다. 청원소위를 열었지만은 국민의힘 반대로 청원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. 그래서 국정조사를 열어서 해병대 전수사단장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불러서 국민들의 의혹, 국민들의 관심을 속 시원히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당론으로도 어제 채택됐지만은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.